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이제 분석하는데 처음에 뭐를 본다 그래서 딱 사주 보면 일단은 뭐부터 봐야 돼요? 세력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원래 이제 세력보다는 뭐 일간의 합이 있는가 이런 거 보는데 크게 그게 사주 그 보는데 큰 문제는 없다. 우선 뭐 합 일간의 합 뭐 이건데 이거는 나중에 사주 풀다 보면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써먹지 일간의 합 뭐 이런 것 보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나를 봐야 돼. 이제 세력이 봤으면 다른 거 관인상생이나 또 뭐를 봐야 돼? 식신? 식신생재가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야 돼요? 이제 활목이냐 또 사목이냐 이런 거를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활목인가 사목인가 이런 걸 빨리 구분해야 돼. 이런 것들이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상이 있는가. 이 대상 중에서는 뭐만 써요? 관인, 인관, 통, 재관, 관제. 응? 이런 요 네 개의 대상만 본다고 그랬죠? 재통관이냐, 관통제냐, 뭐 이런 게. 이런 거가 있는가를 보는 거야. 대상 중에. 왜? 재통관이나 관통제가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재를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또, 관인, 인관, 대상이 나한테 오면 이 사람은 봉급쟁이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관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분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재통관, 관통제 이런 게 다 봤으면, 이제 상관격을 보는 거야. 상관격. 그때 이제, 이때 가서 이제 상관격이 또 있는가. 상관격이 있는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재통관이나 관통제, 재통관 관통제격 이거 이 재통관이나 관통제격이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우선 그걸 딱 분석해내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 이게 있나 없나를 보면 돼요. 이게 쫙 이걸 한번 쭉 이게 이런 것들이 빨리 보여야 돼. 빨리 이제 그만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주를 이게 기냥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가면 계속 사주를 풀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주를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게 그냥 한눈에 쫙 보여. 그렇게 한눈에 보일 때까지 이제 계속 실전을 통해서 숙달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관격인데 이 상관격은 이게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개 우리나라 이제 사주에 한 30%밖에 안 돼. 30%. 그래서 좀 귀한 사주들. 적어도 직장 생활을 탄탄하게 하고 공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서 그래도 탄탄한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이렇게 상관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이 안 좋아도 그렇게 천하게 살진 않아요. 힘들게 천하게. 왜 상관이라는 건, 식상이라는 건, 여기 상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관만 쓰는 게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식상관격이야. 식신이나 상관을 다 쓰는 거야. 식신상관격이다. 이렇게 원래는 해야 돼. 근데 이제 말하기가 편하게 그냥 상관격, 이렇게 우리가 상관격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상관격에는 항상 이 상관격이라는 것은 일간이 이 상관격의 조건이 있어. 일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식상이 있어야 돼. 식신이나 식상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관격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관인상생이나 식신생재는 반드시 이 인성이나 식상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일간에 붙어 있어야 돼. 일간에. 관인상생이 되려면 일단 인성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일간에 붙어 있어야 돼. 또 식신생재격이 되려면 반드시 식상이 일간에 붙어 있어야 돼. 만약에 일간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경, 뭐, 신, 뭐, 이렇게 경, 자, 뭐, 이런 식으로 연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일간에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경신경 이건 같은 연체죠. 비겁이니까 네모 이건 이럴 때 경신경 하나의 연체로 보는 거야. 이게 연체 이렇게 붙어서 식상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식상이 되는 거야. 관상생도 마찬가지야. 관상생. 그런데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이 신간 이거는 이게 인성이나 식상이 어디에 일간에 붙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일간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상관격은 안 붙어 있어도 돼. 붙어 있어도 되고 안 붙어 있어도 되고. 이 상관격을 볼 때는 식상이 붙어 있어도 되고 안 붙어 있어도 되고 다 된다, 다 된다. 그것이 이 상관격과 다른 거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 상관격은 일간에 이제 근데 반드시 뭐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조건은 충족 안 되면 상관격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상관격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수목 상관격이 있어. 수목. 수목 상관격이라는 것은 요 수는 뭐야? 요걸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일간을 얘기하는 거야. 일간. 일간이 수인데 사주에 목이 있을 때 이때를 수목 상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수목 상관격에서는 조건 있죠. 조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돼. 수목 상관격은 반드시 재나 관을 봐야 돼. 재관은. 그래서 재를 본 사람들은 대개 식신생재를 통해서 대개 사업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관을 본 사람은 대개 직장생활이야. 관. 관을 본 사람은 대개 직장, 봉급쟁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건이 충족됐을 때 수목 상관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운에서 뭐가 오면 좋아요? 이런 상관격에서는 운에서 뭐가 오는 게 좋아? 조건을 충족하는 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운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수목 상관격인데 운에서 재가 왔다. 그러면 자기 사업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또 운에서 또 관이 왔다. 그러면 뭐야? 이제 자기 사업 때려치우고 다시 공직이나 직장 생활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 운이 좋은 거야. 이때는 세력이나 이런 거는 다 없앤다고 그랬죠. 세력과 관계없이 그 조건 운이 오면 좋은 거야. 근데 대개 관이 귀하면은 인성운이 안 좋아. 인성운이 좋다. 그럴 때는 관이 안 좋아. 이 조건에서 인성운이 조건이다 그럴 때는 인성운이 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관이 있으면 안 좋은 거야. 관이 있어. 수목상관계에 관이 있는데 인성이 있으면 안 좋아. 그 인성은 기신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런 그 조건이라는 게 항상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목화 상관격이다. 그럼 목화 상관격이라는 것은 목이 일간이고 사주에 뭐가 화가 보일 때. 목화 상관격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인성이 있어야 돼, 인성. 근데 목화 상관격인데 관이 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관이 식상을 이제 상관격에서는 중요한 게 상관이잖아. 그렇죠? 식상관이잖아. 식신상관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식신상관을 사주에서 깨면 안 좋은 거야. 또 조건이 관이 좋은데 관을 또 깨버리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깨지면 안 되는 거야. 상관격에 이런 조건을 갖추는데 상관격에서 식상이나 뭐 관이 좋은데 관이 깨진다든가 인성이 기물인데 인성이 깨진다든가 사주에. 그러면은 상관격이 깨지니까 좋은 사주가 아니지.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논리적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실전 사주를 이제 막 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깨우쳐요. 그런 거 깨우쳐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아, 수목상관은 재관이 좋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조금 내일 가면은 수목상관격에 인성이 좋은지 관이 좋은지 막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외워. 지금 단계에서는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수목상관격에는 재관이 좋고 목화상관격에는 인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그냥 외워. 이거는 이 점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막 외워놔야 돼. 그러면 이제 중급 과정 가면 이제 그래서 지금 단계 초급 과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반적인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론. 그래서 중급 과정에 가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주를 막 계속 풀으면 이제 그때 가서 완전하게 그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걸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돼.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전반적인 이론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단계야 지금. 그 다음에 화토는 없어. 화토. 화토 상관격은 없어. 그 다음에 토금 상관격 있어. 토금 상관격 일간이 토인데 금을 보면 토금 상관격에서 이거는 무조건 또 뭐가 봐야 돼? 인성이 있어야 돼. 토금 상관격에는 인성을 봐야 돼. 그러니까 수목상관계 재관을 보고 그 목화상관계는 인성을 봐야 되고 토금상관계는 인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 그냥 완전히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금수상관계 있어요. 금수상관계에는 무조건 관을 봐야 돼. 관. 그러니까 금일간이 수를 생겼다 그러면 화가 있어야 돼. 화. 화가 없으면 상관격이 아니야, 그때는. 그때는 이 상관격이 아니야. 그때는 상관격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런 반드시 요 조건을 갖춰야 상관격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그냥 토금 상관격에 인성이 있어야 되고, 금수 상관격에는 관을 봐야 되고, 수목 상관격에는 재관을 봐야 되고, 목화 상관격에는 인성을 봐야 되고,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막 쳐나와야 돼.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자, 인성이 귀한 조건이면 관성은 안 좋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또 관은 안 좋다고 그랬죠. 관이 한다. 여기는 인성이 안 좋다고 그랬죠. 근데 예덜이 있어도 내 사주에 이 조건을 갖추는데 피해를 안 줄 때는 관계없어. 예들이 안 좋다는 얘기는 예들이 나타나서 내 그 상관격 사주에 문제를 일으킬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예들이 문제를 안 일으켰다 그러면 관계가 없어. 왜 그러냐면 저 그런 것들은 저 나중에 사주를 통해서 충보다는 뭐가 우선이에요? 합충형파보다는 뭐가 우선이야? 생이 우선이죠. 생. 생이 우선이야. 그럴 때는 괜찮다. 얘들이 관이 인을 생해줬어. 관이 인을 깨부신 게 아니고 관하고 인성하고 형충파로 깨졌어. 근데 다행히 관이 인성을 생해준 관계가 됐을 때는 괜찮아. 왜? 뭐든지 합충형파보다는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오행의 생극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주 풀 때 계속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주 풀면 풀수록 이견 공통적으로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숙달될 거. 자동으로 숙달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집이 가서 아예 그냥 금수상관격에는 뭐가 좋더라 헷갈린다. 막 인성이 좋은지 관성이 좋은지 막 헷갈리면 안 돼. 아, 금수상관격에는 관이야 이렇게 딱 나오고 토금상관격에는 인성이야 이렇게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숙달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